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간만에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하게 됐는데요. 이 건설 현장 앞에서 제가 지금 찍고 있죠. Presidia by Redding & McAllister. 이 좀 개발사 이름이 너무 힘듭니다. 그죠? 되게 긴데 줄여서 참고로 보시면은 여기 써 있네요. 레드맥이라고 그래요. 레드맥. 예, 여러분. 이 개발사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19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거 대충 계산해 보면 뭐 어떻게 되죠? 117년이 됐네요. 와, 엄청난 역사를 가진 그런 개발사죠. 우리 한인 타운에서는 되게 좀 알려진 그런 개발사인데요. 좀 특이한 점이 시드니도 그렇지만 이미 분양 시작하기 전에, 아직 분양 시작 안 했거든요, 여러분. 분양 임박은 했습니다. 분양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이미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리시디아를 사겠다면 한번 벌써 공사가 시작했으니까 그 부지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 같아서 실제로 좀 춥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지하 4층까지 이제 콘크리트가 시작되고 이렇게 보이시는 크레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29층. 비교적 요즘 고층 콘도하고 대비해서는 좀 높지 않은 층이긴 합니다. 그래서 총 175세대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두 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청에서 요구하는 임대주택을 꼭 껴서 건설해라, 개발해라 라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임대주택 1층부터 6층까지는 임대주택이 들어가고요. 여기 부지가 제가 나온 이유가 위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 신규 분양은 위치, 개발사가 누구냐, 그 다음에 가격. 위치는 지금 스카이트레인 저기 보이시는가요? 네, 저기 방금 로이드역에서 이제 버크웰람 스테이션역으로 가고 있는 스카이트레인이 보이는 구글맵으로 보니까 6분 정도가 걸린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좀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걸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역세권에 있는 한인타운과 가까운 그런 또 고층 콘도라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9층 올라갈 예정인데요. 비교적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이미 벌써 건설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5년까지는 완공이 이렇게 길게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하나 또 현장 부지에 와서 말씀드릴 거는, 이거 잘 보시면 temporarily no parking, 그죠?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되고요. 보면 이게 이제 이 개발사의 레딩 앤 맥앨리스터의 그 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보시면 마콘이라고, 얘는 또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시행사 개발사고요. 시공을 마콘이 맡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마콘이 누구냐? 바로 제 뒤로 보시는 567 클락 앤 코머를 성공적으로 벌써 개발을 마치고 벌써 이거는 입주를 시작했죠. 아주 성황리에 분양을 했던 그런 개발사가 시공을 서로 합작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둘이서 벌써 많이 해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개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시디아가 아까 말씀드린 29층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은 바로 뒤에 부지에는 좀 낡은 저층 콘도가 있습니다. 이 저층 콘도로 이 둘러싸서 부지를 한 개발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콘서트 개발사입니다. 콘서트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실 텐데, 미리아드 맞습니다. 미리아드 시 행사였죠. 시공은 또 보상을 맡았던 딱 코너에 이 레드맥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둘러싸서 또 고층 콘도가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우선 이미 벌써 남향으로 보면 저기 보세요. 37층짜리 보사가 지은 로이드 하이츠 타워 이 세 개가 보이실 겁니다. 그 중에 중간 37층이 올라가 있어서 29층짜리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뷰는 남향은 좀 막힐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밴쿠버에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향 중에 하나가 또 북향이지 않습니까? 그죠? 북향은 마운틴 뷰가 보이니까 북향을 추천드릴 수 있는데, 북향에는 또 빈 공터가 보이십니다. 야, 그러니까 진짜 이 노스로드, 그죠? 엄청나게 이 로이드 버크웰람 스테이션 주위로 엄청나게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게 한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앞에는 하이포인트, 역시 레드맹이 분양을 또 성공리에 맞췄던 하이포인트 고층 콘도가 또 한동에 올라옵니다. 아, 이게 층이 엄청 높아요. 52층짜리 올라옵니다, 여러분. 에하, 그래서 아무래도 북서쪽으로는 또 뷰가 곧 막힐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북동쪽으로, 네, 북동쪽으로는 아직까지는 막 엄청나게 올라올 것 같지는 예상은 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남향도 바로 뒤에는 이렇게 좀 저층 콘도가 있어서 당장은 뭐 이렇게 올라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미 벌써 37층짜리 보사 로이드 하이츠가 있으니까 엄청난 뷰를 막 자랑할 거다라는 것은 조금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현장 부지에 이렇게 크게 조감도 간판도 있는데요. 보면 뭐 Presidia West Coquitlam, 그죠? 그 다음에 Elevate Your Living, 야, 여러분 삶을 상승시켜라, 야, 그죠? 근데 좀 더 높았었으면 29층 지금은 어쨌든 보면 원베드룸부터 3베드룸까지 29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175세대의 비교적 작은 세대들이 이제 분포가 되어질 건데요. 각 층마다 8개 플로 플레이트가 좀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좀 놀랐던 게 원베드룸, 정확히 따지면 원베드룸 플러스 댐부터 시작해요.
와, 그래서 스퀘어핏이 깜짝 놀랐습니다. 625스퀘어피트예요. 와, 이건 굉장히 넓은, 그렇죠? 고층 콘도에서는 거의 뭐 와우, 거의 저층 콘도의 사이즈를 고층 콘도에서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투자자뿐만 아니라 워낙 역세권이니까 렌트용으로 투자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입주 예정 하실 분들한테도 되게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원베드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1&10부터 3베드룸까지.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조감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카트노드고요. 그죠? 여기 앞에. 그러면 이게 이제 화이팅웨이인데요. 여기 이제 코너에 지어지는데 여기랑 같은 개발사죠. 비슷한 스타일로 지어지고 있는, 이미 거의 다 지어지고 있는 시드니도 이렇게 포디움이 있고요. 거기도 이제 렌탈이고 고층 콘도는 이제 실제 오너들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엘리베이터와 입구가 개별로 돼 있고요. 그래서 어메니티도 보통 일반적으로 쉐어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제로 메인 로비라면 여기는 이제 입주자를 위한 전용 입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coming soon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coming soon, register now, Presidia by letmac.com 그죠? 써 있는데 TMI잖아요, 저희, 그죠? 제 별명이. 잘 보시면은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네요. The quality homes at Presidia are built by LM Presidia Homes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그 이게 뭐야? 그러면 또 모르는 또 어떤 개발사 이름인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개발사에서부터 제가 부동산 시작했잖아요. 2007년도, 15년 전에. 그때 제가 배웠던 게 각 프로젝트마다 어떤 책임, 라이빌리티 이런 저 이유 때문에 새로운 법인을 매번 차립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공식적으로는 LM Presidia Homes예요. 이게 여기 개발은. 근데 이게 레딩 앤 맥앨리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residia Homes는 각 법인체처럼 그 프로젝트에서 책임이 끝마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어떤 자회사 이름은 좀 이니셜로 들어가고 공식적으로는 다른 개발사 이름이 들어가긴 할 거예요. 계약서에 그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러면 구글 맵에서 도보로 버크윌리엄 스테이션까지 6분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6분인지 한번 확인차, 그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걸어보겠는데요. 걸어가면서 이 부지가 바로 뒤에 남양쪽에 있는 낡은 그런 저층 콘도일 때부터 제가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네, 제 고객들이 여기 낡은 저층 콘도에 살고 있으셨다가 이 레딩 앤 맥앨리스터한테 이거 팔았거든요. 그거를 재건축이라고 하잖아. 재개발을 된 그런 스토리를 6분 동안 한번 걸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오케이. 잡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버크윌리엄 스테이션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 서양으로 노을이 기가 막힙니다. 야. 자,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520 카트노드. 이게 벌써 4년 전 얘기인데요. 4년 전에 고객이 여기 낡은 저층 콘도에 살고 계셨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레딩 앤 맥앨리스터가 샀죠. 근데 정말 이 역시 대형 개발사의 어떤 뚝심이랄까? 아니면 또 뭔가, 뭐라 그래야 돼? 이걸 좀, 어떤, 큰 그림, 큰 그림. 예, 큰 그림이 대단한 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지를 둘러싼 게 콘서트 개발사인데, 야, 그 당연히 그때 그 전체 한 36세대였나 그랬거든요. 저층 콘도가 부지는 컸어요. 근데 다들 생각했던 게 이거는 콘서트 개발사가 사겠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주위에 콘서트 개발사인데 딱 코너 피스 퍼즐만 하나 남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입주자들과 이 개발사, 그때 콘서트 개발사가 막 이게 협상을 했는데 결렬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분명히 이거는 콘서트 개발사밖에 안 사겠다. 왜냐면 다 주위에 다 모든 게 콘서트 개발사 땅이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 레드맥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더니 내가 살게 이러더니 설마 이걸 레드맥이 사겠어 했는데 와우, 지금 이렇게 분양을 시작한다니까 진짜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건축이란 게 아까 말씀드린 한 서른 몇 채 저층 콘도 이 한인분들에게도 좀 이제 이 노스로에도 계신 분들은 이상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수년 전부터 이게 100% 동의하에 진행이 됐던 게 80%만 입주자들이 동의를 하면 전체 부지를 개발사한테 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비교적 수월해졌죠. 근데 그 당시 520 카트노드 현재 좀 프리시디아 그 부지 그 낡은 저층 콘도 입주자들이 투표를 하고 그 제가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냐? 다들 막 긴장했었거든요. 결과가 바로 그날 밝혀졌는데 다들 막 그 긴장하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뭐 질문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하느냐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투표함이 열리고 공개되는 순간 80%만 이상이면
이게 이제 레드맥한테 팔린다 했던 게 100%가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100%. 와, 그래서 환호성이 그때 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 근데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게 지금 4년 전에 이 레드맥이 샀는데 이제야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또 3, 4년 걸리잖아요. 실제 완공 때까지. 그래서 한 8년 정도의 어떤 절차를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지 주위에 지금 콘서트 개발사가 가지고 있는 저층 콘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임대주택인데요. 그게 아직 그 올라간다고 본다면 뭐 또 용도 변경이라든가 등등, 그리고 또 짓는데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 본다면은 여전히 한 7, 8년 뒤에야 뭔가 들어서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또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앞에 드디어 이제 버클램 스테이션 어느덧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는 뭐 아시다시피 세이프웨이가 있고요. 앞쪽으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말코니 이번에 지었던 567 클라크 앤 코모, 네, 우뚝 서 있죠. 49층짜리입니다. 네, 정말 생생하게 여러분 버클램 스테이션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그 프리시디아 부지까지 한 6분, 7분 정도 현장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진짜 현장에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주위에 보세요. 저층 콘도 보이시죠? 그래서 낡은 저층 콘도 앞뒤로, 그죠? 제가 겪었던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자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에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구글 맵이 맞는데요, 여러분. 진짜 역세권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예, 정말 가깝긴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플로우 플랜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all for watching.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